싱그러운 5월의 주말, 이렇게 수국꽃이 활짝 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미니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 4세대 신형 카니발 기반 새롭게 제작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차량 오늘 출고 영상 담을 건데요. GV047, 오늘은 과연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자, 외장 쪽은 이렇게 늘 살펴보듯이 후속 쪽의 디자인, 기아 순정과 비교해도 전혀 모자람이 없는 보조 제동 등, 그리고 하이루프 디자인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이렇게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필름, 반사형 필름이 장착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늘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 스텝 장착되어 있고, 전체적인 외장 모습 한번 비춰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인데 나들이도 많이 있는데 미세먼지 약간 있으니 호흡기 건강 주의하시고요. 과연 본 차량은 어떤 작업이 되어 있는지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으로 들어가시죠. 자, 1열부터 차분히 살펴볼 건데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실내 컬러는 보시는 것처럼 새들 브라운 컬러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새들 브라운 컬러가 거의 보이지가 않죠. 왜냐? 도어 풀 트리밍, 그리고 1열에는 이렇게 크림 베이지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하는 이유, 첫 번째, 이렇게 풀트리밍까지 같이 하면 실내 분위기를 완전히 원하는 스타일로 바꿔줄 수가 있다는 점. 두 번째, 순정 시트에 비해서 아트원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장착했을 경우 당연히 쿠션감, 30mm 이상의 쿠션이 보강이 되어 있고, 더불어 측면 쪽에는 버킷 장착이 되어 있고, 상부 쪽에는 이렇게 목베개, 즉 장거리 운전을 해도 피로감을 확실히 덜 수 있는 디럭스 리무진 시트 요즘 많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열 쪽에는 이렇게 보조 모니터 12.5인치가 현재 유튜브 8K 실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아래쪽 천천히 살펴보시면 아래쪽은 늘 작업하듯이 컬팅 자수 바닥 되어 있고요. 그 위에는 이렇게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라인 매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열 쪽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2열 쪽도 함께 살펴보시죠. 핵심, 바로 핵심은 2열에 있습니다. 자, 1열, 2열 같이 비추고 있는데요. 2열 쪽 천천히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차량, 시그니처 풀옵션 차량이 이렇게 합법적인 4인승으로 구조 변경이 가능한 전동 시트가 두 석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아래쪽 보시면은 우리가 늘 강조하는 요트 바닥 누티크 장착되어 있고요. 이렇게 전동 시트를 장착할 경우에는 시트 레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넓은 레그룸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전동 시트 침대 모드형이고요. 최대 170도까지 뉘어지기 때문에 언더서포트와 더불어 성인이 탑승했을 시에도 충분히 휴식을 할 수 있는 시트가 됩니다. 자, 측면 쪽도 역시 풀 트리밍 장착되어 있고요. 상부 쪽 올라가면 아트원에서 직접 생산하는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가 당연히 햇빛 차단, 그리고 열기 한기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장착된 시야가 많이 가려지는 주름식 커튼과도 비교 대상입니다. 자, 상부 쪽도 천천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상부 쪽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글로벤 하이루프 실내 디자인, 앞쪽에는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현재 유튜브 실행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후석 쪽에는 이렇게 사이드 쪽에는 웰컴 등 두 개, 그리고 센터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 그리고 뒤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 등 사용했고요. LED만 교체한 상태, 그리고 센터에는 이렇게 블랙 컬러, 즉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고, 더불어 펠리세이드 확산형 송풍구가 여름철 에어컨 바람을 골고루 빨리 펼쳐줄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자체 배터리, 즉 인산철 20A 자체 배터리가 내재되어 있어서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모니터를 시청을 하고 자체 스피커로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이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장점이며, 기능은 물론
전체적인 디자인도 역시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과 비교를 환영하는 바입니다. 자, 이렇게 측면 쪽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의전용 전동 시트 두 좌, 즉 합법적인 4인승 구조 변경이 가능한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9인승이 4인승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전동 시트가 아무리 편해도 TS, 즉 교통안전공단에 좌석 및 그 잠금장치 시험 성적서가 없다면 불안해서 탈 수가 없겠죠. 자, 앞으로 시트 구조 변경, 시트의 위치가 바뀌고 시트의 형태가 바뀐다면 당연히 그 안전도 테스트를 거쳐야만이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자리를 빌어서 설명 덧붙입니다. 자, 측면 쪽에서 이렇게 살펴봤고요. 다음에는 후속 쪽에 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이동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으로 가시죠. 자, 후속 쪽 천천히 열어볼 건데요.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후석의 보조 브레이크 등 디자인이 기아 순정과도 이렇게 차별화된다는 것도 설명 덧붙이면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02-865-7755 아트원 본점 메인 전화번호가 되겠습니다. 자, 후석 이렇게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오늘은 상부 쪽부터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설명드렸다시피 아트원에서 자랑하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실내 디자인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그리고 자체 20A 배터리, 그리고 펠리세이드 확산형 에어덕트 구조, 그리고 크림 베이지와 잘 어울리는 실내 블랙 컬러 앰비언트 조명 비추고 있습니다. 자, 아래쪽은 커튼, 그리고 운전석 조수 시트, 그리고 2열의 VIP 시트. 현재 뒤로 등판이 많이 넘어온 상태고요. 승차 모드 시에는 등판을 앞으로 당길 수가 있고, 안전벨트는 사이드에 있는 안전벨트 사용할 수도 있고, 취침 시에는 자체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시트 1열, 2열 이렇게 넓은 공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비추고 있습니다. 자, 후석 쪽 한번 비춰보겠습니다. 자, 후석 쪽 이렇게 비춰볼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후석 쪽은 2단 구조의 수납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앞쪽에는 이렇게 별도로 수납함을 제작을 했고요. 이 속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개인 물건들을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스톱바 정확하게 붙어 있고요. 자, 2단 아래쪽에는 싱킹 시트를 떼어난 자리에 이렇게 글로벤 금형으로 제작된 글로벤 수납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에 쇼핑몰에서도 다이용으로 많이 나가는 글로벤 수납함, 사용하지 않는 싱킹 시트를 떼어내고 이렇게 가벼운 글로벤 수납함으로 장착을 할 경우 당연히 연비는 물론 차가 그만큼 가벼워지기 때문에 제동 성능, 즉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사료되며, 이렇게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과 앞쪽에는 그물망, 세차 도구 등을 수납할 수 있는 그물망, 그리고 글로벤 트렁크 정리함 설명서가 이렇게 내재가 됩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기반 아트원에서 합법적인 구조 변경이 가능한 4인승으로도 이렇게 제작이 가능하며, 본 차량 VIP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으로 사료가 됩니다. 자, 오늘은 5월의 토요일, 많은 분들이 나들이 계획 가지고 있을 텐데요. 아트원 24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렇게 의전용 4인승은 물론 황제 차박 4인승, 6인승, 그리고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실내 리폼 등을 시청할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많은 설명 못하고 이렇게 짧게나마 4인승 의전용 영상 담아봅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